자, 이번에는 어떤 정적분으로 정의된 그런 정적분을 포함한 어떤 등식에서 이제 어떤 정보를 구해서 함수를 구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형태에 대한 연습을 이제 해볼게. 자, 첫 번째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형태는 fx는 어떤 함수에다가 여기 fx가 이렇게 겹치네요. 여기는 fx가 아니라 ft로 이렇게 써져 있고, 근데 얘는 지금 그냥 상수로 나왔을 때 어떤 함수 곱하기 상수인데 얘 자신이 여기 속에 형태가 또 들어가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하나의 예를 이제 들어오면, 자, 이 형태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근데 이제 수가 집어넣어져서 빠져나오면서 상수가 이제 될 거야. 그럼 지금 이때 fx를 구하는데, fx는 지금 보니까 몇 차식이에요? x 더하기, 이게 몇 차식이지? 이거 몇 차식입니까? 얘들아, 여기 정적분 0부터 1 수잖아. 얘는 그냥 상수예요, 상수. 그렇기 때문에 fx는 1차식이다.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얘는 상수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k로 놔뒀는데, 지금 요거를 어떤 상수로 k로 놔둘 수가 있는 거잖아. 자, 문제에 따라서, 그냥 너네가 푸는 방식에 따라서 요것만 k로 놔둬도 돼요. 근데 나는 그냥 한번 이렇게 썼으니까 요거 전체를 k로 놔둘게. 그러면은, fx는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여기다가 다시 한번 집어넣어보는 거야. 여기서 여기다가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fx는 어떤 식으로 다시 정리가 되죠? x는 그대로 써주고, 더하기 2 곱하기 0부터 1, 뭘 써줘? 2, t 더하기 k.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원래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런 꼴이. 알겠죠? 원래 이런 꼴이 돼요. 그럼 이제 한번 k 값을 찾는 거잖아. 우리가. 맞지? 한번 k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찾나? 자, 요 식을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2 곱하기 0부터 1. 잘 보세요. t 더하기 k. dt는 뭐라고 놔뒀어, 내가? k라고 놔뒀잖아, k. 맞죠? k. k라고 놔뒀습니다. 요거 전체가 k잖아. k. 여기다 집어넣은 식이 있고, 요거 전체가 k예요. 아, 그럼 얘를 이제 구하면 됩니다. 자, 봐봐.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t가 있고, t가 있는데, 이 결과에는 t는 없어져. 이 결과에는 그러면은 k만 남게 돼. k로 이루어진 식이 나오고요. 여긴 k가 있으니까 이건 k에 대한 방정식이야. 그래서 k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큰 그림을 보면 t는 결국에 없어져야 할 것들. 계산해 볼게요. 2 곱하기, 2분의 1 t 제곱. t에 대해서 적분이에요. k에 대해서 적분 따로 해주지 마세요. 얘는 그냥 상수 취급해 주는 거야. kt. 그 다음에 1 넣고 0 넣고. 계산하면 2 곱하기 1 넣으면 뭐예요? t에다가 1을 넣어야 되지. t에 대해서 적분이니까 t에다가 1을 넣어야 돼요. 2분의 1 더하기 k. 여기서 빼기 0 넣으면 0 됐고.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곱하면 1 더하기 2k가 되는데, 얘가 얘랑 같대요. 1 더하기 2k가 됐지. 얘는 1 더하기 2k가 됐대. 걔가 k랑 같대. 그럼 k 값은 뭡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 방정식 이제 풀어주면 되잖아요. 맞죠? k는 k고, 이거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1.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fx는 x-1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찾는 거야. 자, 어떻게 했지? 아,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1차식이니까, 이게 어떤 상수니까 요게 가장 여기서 어려운 과정이었네. k로 설정. 요거 전체를 어떤 k로 표현하는 게, 어떤 상수 k로 문자 설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정이었, 요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정이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두 번째 형태를 볼 텐데, 와,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보기 앞서 한번 여기 많이 봤던 어떤 식을 쓸게. 잘 봐. 우리 뭘 많이 봤냐면요, 이거를 양변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자, 2x,2x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얘랑 얘랑 이제 같게 생각을 해줘도 되는데, 영향이 있는데 얘는 분리해서 생각을 잘 해줘야 돼. 아니면 여기 내가 다른 문자로 한번 또 다시 한번 바꿔볼게. 너네가 헷갈릴까 봐. 여기를 뭐 t로 한번 바꿔볼게요. t로. 결과는 근데 뭐가 나오지? 아, fx가 나왔어. 자,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거 이거 확실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그럼 얘를 한번 볼게요. 오, 이런 게 나왔어?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어떤 함수가 나왔고, 그냥 함수가 나왔고, 이런 꼴은
여기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이때 fx를 어떻게 구하냐? 이제 볼게요. 이때는 말이야. 이런 형태가 나왔잖아. 응? 자, 두 가지를 아주 기계적으로 해봐야 돼. 기계적으로. 1번. 얘네 두개 넣으면 잘 봐. 이 x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기에 이걸 다 표현하면 x에 관한 식이 나오잖아. x에 관한 식이 나오는데 이 x는 바로 요 x예요. 맞지? 이 x야. 괜찮아? 여기랑 여기랑 같아요. 자, 여기가 x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x랑 분리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 자, 근데 1부터 1까지면 얘가 0이 되잖아. 우린 기계적으로 얘랑 같은 수를 한번 넣어봐야 돼. 양변에 1을 집어넣는다. x는 1. 기계적으로 해보는 거두 가지 중에 첫 번째. x는 1대 2.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어떤 등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정적분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얘는 0이 되죠? 여기다 1 대입하면 0은 1 빼기 4 더하기 a. 그래서 a 값이 나오지. a는 3이네요, 여기서. 자, a는 3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3으로 바꿔줄까요? 여기 3. 그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기계적으로 해봐야 될게 뭐냐면, 아,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 형태를 양적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 기계적으로. 그럼 얘가 뭐가 나와? 슥 해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슥 해서 fx가 나오고요. 미분하면 4x세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괜찮습니까? 기계적으로 이두 가지를 해봐야 돼요. 뭐? 정적분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 대입. 그 다음에 미분. 이거 기계적으로 해야 돼. 그냥 기계적으로 익히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세 번째 형태인데, 얘도 역시나, 역시나 기계적으로 양변을 미분을 하긴 할 건데, 그때 우리가 사용되는 게 뭐라고요?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dx, xAft, dt는, 얘는 뭐랑 같아? fx랑 같다는 거. 자, 기계적으로 얘를 이용을 할 텐데, 봅시다. 이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아, 여기 t가 있고, 여기 x는 이거 분리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아, 참. 자, 여기 이제 막 복잡하게 있는데, 여기 다른 적분 변수가 t인데, 다른 문자가 섞여 있잖아. 그럴 때는 또 상황이 달라져요. 여기서 보면은, 요 적분 변수에 관련한 문자만 있는 함수가 나와. 예를 들어서, 자, 또 다른 표현 한번 해볼게요. dx가 있는데, x가 있고 a가 있고, 만약에 여기에 t, f, t 이렇게 곱해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t에 관한 식이지. 이걸 하나의 함수로 보고, t에 관한 식이니까, 얘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자리 요 전체에다가 x 값을 집어넣은 게 나와요. 맞잖아.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살짝 ht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엔 여기는 hx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hx잖아요. 맞죠? 여기다 x자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변수가 t니까, 적분 변수가 t니까, 여기 t에 대한 식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x가 섞여 있어. 얘들아, x가 섞여 있어. 그래서 이건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줘야 돼. 분리해서. 일단, 기계적으로 또 해야 되는 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뭐라고? 값을. x, 여기서도 x는 1을 대입해야 되네? 그러면 여기 값은 뭐가 됐든지 얘는 0이 될 텐데, 여기다 1 집어넣을게요. 0은 1 더하기 a 빼기 5 더하기 2가 돼서, 뭘까요? a는 2인가요? a는 2가 나왔어. 그래서 여기다 2를 이렇게 써줄 건데,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을 하려고 봤더니 여기 이렇게 불순물이 섞여 있네요. 그래서, 아, 바로 미분은 내가 못하겠고요. 좀 뭔가 식 변형을 통해서 얘를 좀 분리시켜 준 다음에 좀 따로 생각을 한번 해줄게. 한번 이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x, 전개를 할 겁니다. x, ft, dt.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분리해서 이제 정적분 이렇게 쓸수 있죠. t, ft, dt는 x 4제곱 더하기 2x 3제곱 빼기 5x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나왔어요. 그 양변을 미분을 해주려고 봤더니, 아니, 불순물이 있어. 자, 얘들아, 이거는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라, 이 다른 문자는 상수 취급해줘도 되거든요. 정적분에서. 얘는 상수처럼 생각을 해줘도 돼요. 얘는 t에 대한 식이야. 상수처럼 취급을 해줘도 돼서, 얘는 이렇게 밖으로, 자, 봐, x를 이렇게 빼낼 수가 있어. dx, ft, dt. 빼기. 그대로 써줄게. t, ft. 자, 위의 식은 이렇게 돼요. 알겠어? 자, 여기서 바뀐 건 요거 x로 빠진 것밖에 없죠? 그럼 얘가 이제 얘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게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 x에 대해서 미분!
x에 대해서 미분 d dx. 얘들아, 이거는 뭐에 대한 식이죠? 얘들아, 요거 t에 대한 함수였어요? 아니지. x에 대한 함수잖아. x에 대한 함수. 그렇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여기도 x에 대한 식, 여기도 x에 대한 식. x에 대한 함수 곱하기 x에 대한 함수라서 곱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 이걸 해줘야 돼.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는 그대로 해줘야 되니까 뒤에 거는 그냥 써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뭐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지? fx잖아. 더하기 앞에 건 그대로 해줘야 되고 뒤에 거 미분했으니까 fx 써줬어요. 그다음 이제 빼기가 있으니까 얘도 미분해줘야 되잖아.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였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빼기 x fx 이렇게 x로만 다 바꿔서 넣어주면 되죠. 이제 좌변을 미분한 게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얘가 우변을 미분하면은 4x 세제곱 더하기 6x 빼기 10x가 이렇게 나왔어. 6x 제곱. 괜찮니? 그럼 이제 좌변 한번 정리를 좀할 수가 있겠네. 얘랑 없어지네? 그럼 얘는? 얘가 나왔어. 뭘할 수가 있죠? x는 1 대입할 수도 있고, 기계적으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오면 x가 1 대입할 수 있고, 양쪽으로 미분. 근데 x를 1 대입하면 뭐0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제 한번 뭐, 그냥 한번 보여주면 되는 거고, 보여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은 fx를 구하는 거니까, fx를 튀어나오게 할수 있잖아. 양변을 미분하면. 양변을 또 dx에서 미분하세요. dx. x에 대해서 미분해요. 그 얘는 뭡니까? fx가 나오고요. 미분하면 12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10.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아, 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건, 이 x라는 불순물이 여기 섞여 있네요. 적분변수 t인데, t에 대한 적분변수인데.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따로 밖으로 빼줘서 x에 대한 식, x에 대한 식을 지금 미분한 거잖아. x에 대한 식 곱하기 x에 대한 식 곱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되게 독특한 꼴이죠? 여기 이런 게 곱해져 있다는 식이야. 독특한 꼴에 대한 어떤 계산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기계적으로 해야 될것두 가지가 있었어요. 0으로 만드는 수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하고.